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늘은 소트계의 거의 왕 정도라고 볼수 있는 퀵소트에 대해서 같이 시연어로 코딩해 보려고 합니다. 네, 퀵소트는 이 피봇이라는 게 있는데, 피봇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많은 퀵소트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뭐 어떨 때 어떨 때뭐더 빠르게 할수 있는 퀵소트, 뭐이 퀵소트의 단점을 보완한 이 퀵소트, 그게 다 퀵피봇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좀 퀵소트 중에 좀 베이직한 맨 오른쪽 피봇을 잡는 퀵소트, 베이직한 퀵소트를 한번 같이 시연어로 코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코딩 시작해 볼게요. 일단 stdio 인클루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도 인클루드 할게요. 그리고 바로 메인으로 들어갈게요. 이 메인은 되게 간단해요. 딱히 이게 할게 없어요. 저번에 머지 소트랑 비슷하게 그냥 저희가 정렬하고자 하는 어레이는 10개 나볼게요. 그러면 define max를 1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일단 아무 엘리멘트 저기 순서로 놓을게요. 40, 30, 100, 60, 70, 90, 10, 20, 50 이렇게 놓고 퀵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안에 들어갔나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이 어레이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코딩 초반에 컴파일 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제가 잘 들어갔나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i는 max까지,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를 시키고 처음에 공백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잘 들어갔니? 한번 하고 A에 I를 돌려볼게요. 컴파일. 시작부터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0이 뭐죠? 30, 60, 80. 아, 80이 안 들어. 급했습니다. 급했어요. 급하면 안 돼요. 코딩할 때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그럼 발, 아, 잘 들어갔죠? 잘 들어. 이제 의심하는 분이면 안 돼요, 이제. 의심하시는 분 없어야 돼요, 그죠? 네. 이거를 그리고 before sorting 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after sorting은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array를 퀵솔트로 보내버릴게요. array와 시작 엘리멘트의 인덱스 0이겠죠? 끝 엘리멘트의 인덱스 max 마이너스 1입니다. 맥스는 10이니까 0부터 10까지 보내면 안 되고 0, 1, 2, 3, 4, 5, 6, 7, 8, 9. 맨 마지막은 아홉 번째 인덱스겠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 인덱스까지만 보내고 퀵소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퀵소트가 제대로 동작을 했다면은 저희가 이 퀵소트 끝나고 애프터 소팅 프린트를 할때 아주 예쁘게 잘 나오겠죠? 이제 퀵소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인이 완성됐으니 이제 퀵소트의 함수들을 본격적으로 코딩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는 함수가 두 개예요. 저희가 저기서 쓴 퀵소트와 그리고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 둘은 천천히 알아볼 거고 일단 얘 먼저 할게요. 저희도 재귀 함수로 퀵소트를 코딩할 거예요. 머지소트처럼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 의 알고리즘의 하나인 퀵소트도 재귀 함수로 코딩을 해볼 건데 일단 얘가 재귀 함수를 도는 부분입니다. 얘를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얘는 어레이를 받고요. 스타트와 엔드를 받아요.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받아요. 이제 재귀 함수가 돌 거기 때문에 이 엔드는 항상 끝은 아니에요. 그쵸? 재귀 함수 돌릴 거예요. 재귀 함수는 일단 들어가는 컨디션과 만약 여기 이 컨디션에 들어가면은 재귀 함수 자기를 부르고 언제 끝나면은 펑션이 끝나야 돼요. 그쵸? 이게 재귀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 리턴이라고 놓을게요. 만약 이 함수가 끝나면은 이 컨디션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함수는 종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컨디션이 뭐냐? 얘도 일단 이거 지울게요. 얘도 머지 소트와 비슷하게
아주 이 퀵솟 이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하나가 남을 때까지 스타트가 엔드 자기 자신 혼자 어레이 남을 때까지 얘도 머지 소트와 비슷하게 디바이드 앤 컨커니까 쭉쭉 파티셔닝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얘네들끼리 하고 얘네들끼리 하고 얘네들끼리 하고 이렇게 계속 어레이를 줄여나가면서 이 얘를 불러야 되는데 이 퀵소트의 재귀함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코드 분석하면서 진짜 아주 이게 퀵소트처럼 소름 돋는 함수가 없었어요. 전 진짜 그 누아르 영화 한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조직스럽게 서열 관계가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이 예를 들어서 피봇을 정해요. 저희는 맨 오른쪽 피봇을 정하도록 하였죠. 그래서 얘가 피봇이 되기로 해봐요. 그러면 50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화가 지금 났어요. 지금 야, 내 밑으로 다 왼쪽으로 가라. 저보다 큰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저보다 낮은 애들, 50보다 낮은 애들은 야, 다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왼쪽으로 쫙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줄딱 처음 파티션이 끝나면은 얘 밑으로는 예를 들어서 50이 정렬 중에 여기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50 왼쪽으로는 다 50보다 낮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50은 제 위치가 100% 확실하고요. 50 오른쪽으로는 다 50보다 높은 형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파티션이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파티션을 한번 들어갈 건데 이 파티션이 끝나고 이 파티션이 어떻게 보면 집합하는 함수예요. 집합하는 함수 50이 집합을 한번 해요. 그러면은 50 왼쪽으로는 다 50보다 낮은 애들이 되게 되고 50 오른쪽으로는 다 50보다 큰 애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50을 줄 세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또 부르죠? 퀵소트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집합 한번 더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집합이냐? 50이 집합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 아래 뭐 10, 20, 30, 4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은 굉장히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야, 내가 40 먹고, 10, 20, 30들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40 먹고 또 이렇게 줄 세워줘야겠냐? 나 지금 굉장히 지금 나는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럼 40 밑으로 또 집합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집합을 불러요, 42.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40이 여기로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0 밑으로는 다40 밑으로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40 밑으로 또 30. 또 화가 나겠죠, 32 또? 아, 진짜. 한두 번 하자. 진짜. 한두 번만 하자, 진짜. 하면서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내리갈굼하는. 계속 갈구고 내리갈굼을 하는 그런 아주 조직스러운 어마어마한 퀵소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40이 다시 자기 밑으로 불러요. 30이 부르고 20이 불러요. 그럼 나중에 10까지 나오겠죠? 10은 이 혼자 섀도우 복싱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밑으로 부를 애가 없으니까. 뭐 1, 2, 3, 4, 5, 6, 7, 8, 9. 얘네는 10보다 낮으니까 얘네 또 갈굴 수 있겠지만 여기는 10 이하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슬픈 상황이죠. 그 슬픈 상황 혼자 엘레멘트가 남게 되면은 이 퀵소트는 왼쪽으로는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형님들이 이제 또 회의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이제 혼자 남을 때더 이상 갈구레가 없다. 빠져나가라. 돌아가. 하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이 파티션은 똑같이 어레이와 스타트와 엔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는 인덱스를 받아요. 일단 인덱스를 할게요. 인덱스라는 애를 여기다 놓을게요. 이한번 50이라는 애가 애들을 불러서 정렬을 시키면은 인덱스는 50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50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 퀵소트는 50보다 아래여야겠죠? 스타트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50보다 낮은 애부터 40까지 다시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귀가 완료가 되면은 52 왼쪽 다 부르면은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A란 인덱스를 어디부터?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인덱스 뒤로는 인덱스 전에는 다 정렬이 되겠죠? 여기서 인덱스 50 이후 인덱스 플러스 1 50 이후로부터 제일 큰 형님까지 대책 회의를 집합까지는 아니고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요즘 애들 밑에 왜 그러냐? 어? 요즘 좀 어수선하다. 어? 퀄리티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어? 이렇게 50 큰 형님들이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하시고 50 아래로 집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귀 함수 부분은 끝났어요. 50 아래로 줄 한번 세우고 50 밑으로 줄 계속 세우고 그리고 큰 형님들 또 들어가서 회의하시고 그 밑으로 또 집합 한번 하고 재귀 함수 이거는 함수가 다 진행되면서 천천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재귀 함수 부르는 부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집합의 장 이 그 참교육의 현장 이 파티션 함수를 이제 다음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귀 함수까지 끝냈고 이제 퀵소트의 중요한 함수인 어쩌면 제일 중요한 함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줄 세우는 파티션 참교육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줄을 세울 건데 아까 말했듯이 피봇, 제일 오른쪽 애를 피봇으로 잡고 얘보다 낮은 애들은 왼쪽으로 얘보다 큰 형님들은 오른쪽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파티션에 보내줬듯이 인트의 어레이를 받고요. 인트의 스타트를 받고 엔드를 받습니다. 스타트 엔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퀵소트에서 중요한 배리어블 3개가 있습니다. 피봇과 i 인덱스 그리고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개 뭐 할 거냐면은 이 세 개 뭐 할 거냐면은 저희는 피봇을 맨 오른쪽 엘리멘트로 잡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피봇보다 이 피봇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저희는 피봇을 제일 오른쪽 애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i는 쭉 돌아보면서 50보다 낮은 애가 있나 한 명씩 한 명씩 검사를 하는 애가 i고 인덱스는 피봇보다 낮은 애를 채워넣기 위한 자리를 기억하는 애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건데 아마 하나하나 코딩해 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 개가 되고요. 피봇은 엔드를 가질게요. 왜냐면은 이 엔드가 지금 현재 온 어레이 얘일 수도 있고 뭐 어레이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 맨 오른쪽 애를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피봇을 맨 오른쪽 애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줄 세우는 애기 때문에 아이는 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하는 애예요. 그리고 인덱스는 스타트 맨 처음 인덱스를 가집니다. 아이도 맨 처음 인덱스를 가질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for loop을 돌릴게요. i는 인덱스도 스타트였고 i도 스타트로 처음에 돌게요.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하냐? end까지 합니다. end가 처음에는 여기지만 이 가면서 여기가 end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end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end도 될 수 있어요. 스타트도 다르고 end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nd까지 하고 i는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이 for loop을 돌면서 스타트부터 end까지 돌겠죠? 이 첫 array라고 하면은 스타트 여기부터 이렇게 쭉 엔드 전까지 돌 거예요. 그쵸? 이 돌 거예요. 돌면서 뭘 하냐? 만약 지금 검사하고 있는 애가 피봇보다 작다면은 문제 있는 거죠.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50보다 작은 애가 있네요. 그러면은 50이 갈 위치 보다 왼쪽에 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놓은 다음에 다 정렬이 되고 맨 뒤에 50을 놔두면은 50 밑에는 다 50보다 작겠죠? 그걸 이제 시작할 겁니다. 피봇보다 작은 수가 있다면은 얘는 교육시켜야 돼요. 일단 스왑을 해야 되는데 스왑을 위한 템프라는 배리어블을 만들어 볼게요. i랑 인덱스는 지금 맨 처음 스타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터레이션을 하면서 피봇보다 작은 애가 딱 걸려요. 그러면은 바로 이게 자비가 없어요. 바로 야 나와 임마, 너 잠깐 템프로 따라와. 템프로 따라와요. 그러면 얘가 처음 아이터레이션을 돌면은 40이죠. 그럼 피봇보다 작겠죠, 그쵸? 그럼 얘는 템프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장소, 얘가 무서운 장소예요. 무서운 장소, 아주 무서운 템프란 장소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A의 인덱스는, 아 다시, A의 I는 A의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이 되게 돼요. 자기 자신끼리 처음에는 수합을 할 수밖에 없죠. 인덱스가 되고 A의 인덱스는 템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는 플러스 플러스 시켜줍니다. 이게 수합한 건데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템프는 얘가 되게 되고, 처음엔 40, 50은 40보다 커요. 40은 50보다 작기 때문에 50의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수합하게 되고, 인덱스가 증가시키게 되고, i가 증가시키게 됩니다. i와 인덱스가 증가가 돼요. 어이구, 반항하는 거죠 지금? 불려나가서. 그럼 30도 50보다 작기 때문에 수합이 되고, 자기 스스로 수합이 되고, 먼저 일단 인덱스가 증가가 되고 i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A의 I는, 얘가 A예요. 얘 A는, A의 지금 얘 I는 피봇보다 크죠? 그러면은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I만 증가시키게 됩니다. I만 증가가 돼요. 근데 60도 5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집합을 못 걸죠, 그쵸? 그러면은 i가 증가되게 되고 80 가게 됩니다. 인덱스는 계속 남아 있어요. 인덱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80도 5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되게 돼요. 70도 50보다 커요. 쭉쭉쭉 가서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컨디션 문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은 피봇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야 임마, 이씨, 어디 나보다 작은 게내 오른쪽에 있으려고. 너 템프로 따라와 임마. 템프로 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얘는 템프는 얘가 되게 되고, 템프의 i, 현재 i의 포지션은 a의 인덱스. 얘 50보다 컸던 애, 아까 멈췄던 애, 얘랑 얘가 1로 가게 됩니다. 얘가, 아이고, i가 여기였었죠? 그러면 여기 이 라인, a의 i 포지션은 a의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의 인덱스는 아까 불려나갔던 10. 이제 머리끄댕이 쭉 잡고 인덱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도 플러스 플러스 되고, 다음 작은 놈이 있다면은 열로 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다시 I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일로 오겠죠? 20으로. 근데 이또 컨디션 들어오죠? 이씨, 어디 또내 오른쪽에 있으려고 나보다 낮은 놈이. 데리고 와. 그러면은 20도 템프로 가게 되고, 60이란 50보다 큰 애가, 인덱스가 기록하고 있던 50보다 큰 애가 i 포지션으로 가게 되고, 20과 60은 다시 수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루프가 끝나요. 이 엔드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루프가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덱스가 증가했죠, 아까 20이랑 60이랑 수합이 되고 인덱스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덱스랑 피봇이랑 수합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랑 피봇이랑 수합을 하죠? 수합을 하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아까 집합을 부른 50, 얘보다 왼쪽은 다 50보다 작아요. 그쵸? 50의 오른쪽은 다큰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다큰 형님들밖에 없어요. 그쵸? 얘는 얘들만 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와 피봇을 수합해 주도록 합니다. 인덱스와 인덱스를 템프로 불러요. 인덱스를 템프로 불러요. 형님이니까 이렇게 막 부르진 못하고, 60이었죠? 60이니까 이렇게 막 부르진 못하고, 아유 자신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템프에 앉아 계시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템프
템포로 부르죠? 그러면 60은 아까 템포로 가요. 그리고 50 엔드 피봇이었던 애가 인덱스 자리로 착 가게 됩니다. 아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가게 되고 A의 엔드 50이 있었던 자리는 50이 있었던 자리 여기죠? 아 그럼 80이 가겠네요. 82 82 일단 62 아까 여기 있었죠? 저희는 엔드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 60 맞나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이 80이 여기 있었나요 원래? 82 80이 있었네요? 아 80이 있었네요. 82 82 여기 있었고요 얘는 여기 있었고 그럼 50이랑 80이랑 수합하게 돼요. 그럼 50은 열로 가고 80은 열로 가게 됩니다. 엔드는 템프 받고 어디까지 집합이 됐냐를 알려주는 인덱스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50보다 낮은 애들은 다 인덱스 자리에 다 왼쪽 자리에 끼워놓고 50보다 큰 애가 있으면은 가만히 뭐 인덱스는 멈췄다가 마지막에 다 50보다 낮은 애들이 다 왼쪽으로 갔으면은 50이랑 아까 그 인덱스 자리랑 수합을 하면은 50보다 왼쪽은 다 50보다 작은 애들이고 50보다 오른쪽 애들은 다 5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리고 인덱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덱스는 지금 0, 1, 2, 3, 4, 4번이에요. 그러면은 스타트, 다시 스타트. 얘는 아직 근데 소트가 안 됐어요. 얘가 50보다 낮은 게 확실해요. 그쵸? 다 낮은 건 확실한데 아직 얘네끼리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죠? 50이 정렬이 끝나면은 또 40한테 뭐라 한다고요? 야 똑바로 관리 안 해? 40이 아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다시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럼 인덱스는 4였어요. 그러면 스타트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 얘네까지 다시 재귀함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스타트는 스타트고 엔드는 인덱스 마이너스 1 이 다시 새로운 어레이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참교육의 현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스타트는 40이고 엔드는 20이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피봇이 20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랑 i는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피봇은 맨 오른쪽은 저희가 피봇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이 새로운 피봇이에요. 여기서 다시 20이 딱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20보다 낮은 애들은 다 왼쪽으로 20보다 큰 애들은 다 오른쪽으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A 어레이를 가지고 이 어레이를 가지고 스타트와 인덱스 마이너스 1 엔드까지 여기까지 다시 참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인덱스는 스타트고 피봇은 엔드예요. 그쵸?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돼요. I는 스타트 아이가 여기 오게 됩니다. 엔드까지 피봇보다 작아? 40은 피봇보다 커요. 그러면 인덱스 말고 아이만 움직이게 되겠죠? 30이 작아? 크죠? 아이만 움직여요. 그럼 10으로 가죠? 잡았어요 놈. 이씨 어디 나보다 작은 놈이 오른쪽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얘는 다시 10은 무서운 장소 템프로 가게 되고 얘랑 인덱스 아까 얘보다 컸던 애 40이랑 수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10은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인덱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는 끝나죠? 엔드까지 왔으니까 엔드가 여기까지 오면은 끝나요. 그러면은 다시 스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덱스랑 엔드 저희가 엔드 피봇으로 잡았던 애랑 스왑을 시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가 되고 얘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완료가 됐습니다.
22맨 오른쪽에 있었는데 새로운 인덱스 얘 기준으로 다시 인덱스를 인덱스가 아까 여기였죠. 그럼 이 인덱스로 다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을 해주면은 파티션이 끝나고 딱이 포인트로 오게 되겠죠? 이 포인트로. 그러면은 다시 집합을 시작해요. 왜냐면은 스타트가 엔드까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두 개의 엘리멘트가 남아 있으니까요. 인덱스가 여기니까. 아직 두 개의 엘리멘트가 남아 있죠? 남아 있죠? 그러면 다시 집합을 보내요. 다시 퀵소트를 보낸 다음에 집합을 보냅니다. 스타트부터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스타트는 여기고 인덱스 마이너스 1은 얘예요. 그러면은 이 제규함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확실한 거는 5는 파티션이 끝났으니까 5는 최종적 위치에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20도 아까 맨 오른쪽에 20이었죠? 걔도 지금 최종 위치에 확정이 된 거예요. 얘는 어떤 소팅이 일어나도 얘네 둘의 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네끼리 왔는데 얘네끼리 왔어요. 근데 스타트 엔드가 똑같아요. 스타트는 0이고 엔드가 인덱스 마이너스 1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엔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가 22, 22맨 오른쪽에 있을 때 불렀던 그 포인트로 오게 돼요. 이게 끝나가지고 다시 이 포인트로 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아까 20보다 인덱스 마이너스 1, 인덱스에 플러스 1, 얘부터 엔드까지 얘네 둘이 20의 큰형님들끼리 다시 대책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피봇을 얘로 정한 다음에 뭐 스왑이 되겠죠?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스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교육 당하죠? 그 다음에 22 불렀던 22 함수 콜을 했던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이 포인트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함수가 종료가 되게 되고, 아까 52 처음 함수를 불렀던 파티션을 불렀던 파티션 끝 퀵소트 이 포인트로 오게 되겠죠? 이 52, 이 포인트까지 왔다는 거는 50 이전에는 다 정렬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후로는 50보다 큰 애들이 모여 있기는 있으나 아직 정렬이 안된 인덱스 플러스 1부터 엔드까지, 아까 그 인덱스를 기억하겠죠, 얘가? 아까 그 인덱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 플러스 1 70형님부터 엔드 형님까지, 새로운 엔드 형님까지 다시 소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뒤에 똑같아요. 80을 피봇으로 잡고 얘보다 작은 애는 왼쪽, 큰 형님들은 오른쪽 해가지고 쭉쭉쭉 퀵소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 결국 퀵소트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서열 정리를 들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누아르의 세계, 이 조직의 세계, 퀵소트 한번 코딩해 봤고요. 이제 컴파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맥스 마이너스 1까지 퀵소트를 불러보고 파이널 어레이를 프린트해 볼게요. After sorting 컴파일해 볼게요. 아무 에러가 없기를 바랍니다. 컴파일. 되게 못생기게 프린트가 됐는데 다시 이거 여기서 이거 좀 하고 다시 컴파일해 볼게요. Before sorting 40, 30, 10 이랬던 어레이가 아주 완벽하게 조직의 세계에 적응을 하고 정렬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정렬이 됐는데 얘네가 어떻게 정렬이 됐는지 한번 그 참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끄댕이 끌어잡힐 때마다 저희가 프린트를 해볼게요. 스왑이 이루어졌다. 이두 개가 A의 I와 A의 인덱스, A의 I와 인덱스가 됐다는 거는
한번 템프로 갔다 와서 스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왑 피봇이 이제 다 정리, 내 밑으로 다 정렬 했어? 정렬 했어? 오케이. 정렬 했으면 이제 출동하는 거죠. 교육하러 큰형님이랑 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 현장까지 얘는 피봇이 바뀌는 애와 그 피봇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줄 세울 때 줄 세우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는 뭐 일단 보기 좋게 얘 하나 한 다음에 이 파티션이 완료가 되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퀵소트는 완료가 됐어요. 지금은 그 교육의 현장으로 한번 직접 찾아가 봐서 면밀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퀵소트 코딩은 끝났습니다. 퀵소트는 끝났고 한번 그 교육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보는, 파티션이 끝난 뒤에 교육의 현장으로 찾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딩은 끝났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처음에 이런 어레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52 피봇이 잡히겠죠? 저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이게 끝인가? 잠시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어레이가 40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이니셜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어레이가 시작되게 돼요. 유저가 이걸 정렬해달라 부르게 되죠. 그러면은 파티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티션 들어가게 되면은 피봇은 일단 얘고요. i랑 인덱스는 얘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40은 50보다 작으니까 스왑. 30도 스왑됩니다. 그리고 쭉쭉 가다가 이게 어디죠? 가다가 10 다 프린트 된 건가요 이게? 한 번 딱 이게 완료가 되면은 40, 30보다 작고 30보다 작고 넘깁니다. 크죠? 크면은 인덱스도 지금 여기 있고요. i가 발빠르게 이동하게 되겠죠. 작은 애를 찾아서. 근데 10을 봤어요. 10은 5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랑 스왑이 되게 됩니다. 인덱스인 100과 10은 스왑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인덱스는 증가하게 됩니다. i도 증가하게 돼요. 인덱스도 지금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20과 60이 다시 20은 50보다 작으니까 또 일로 와야 돼요. 60은 50보다 크니까 인덱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60이 다시 일로 오게 되고 50, 20은 다시 아까 그 인덱스 장소로 옮기게 돼요. 인덱스도 증가되고 i도 증가되게 됩니다. 다 끝나고 서열 정렬 끝나면은 이제 50과 80 마지막 느낌표 3개죠? 느낌표 3개니까 다 끝나고 이제 피봇과 인덱스가 스왑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50이랑 80이랑 스왑이 돼요. 그러면은 50은 일단 확정. 50은 위치 확정. 얘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제 그냥 자도 돼요. 휴식 타임. 얘는 끝났어. 얘보다 밑에는 다 작고 얘보다 위엔 다 커요. 그리고 이게 얘의 최종 위치예요. 얘는 확정이 됐고 이게 끝나고 다시 이 밑에 애들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2 다시 피봇을 갔죠? 피봇을 갖고 인덱스와 i가 다시 초기화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인덱스 둘 다 여기 있죠? 지금 10이랑 40이랑 i가 20보다 작은 애를 찾기 시작하죠. 20보다 크고 20보다 크고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요. 오디노미쉬. 그러면 얘랑 40 인덱스랑 수합을 하게 돼요. 인덱스는 20보다 큰 놈입니다. 그럼 얘가 가고 얘가 오고 얘가 다시 가요. 그리고 끝까지 왔으니까 인덱스는 아까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까지 오면은 20보다 이제 작은 애가 다 왼쪽에 섰어요. 그러면은 다시 20이랑 30이랑 느낌표 3개 피봇이랑 인덱스랑 스왑을 하게 돼요. 20이랑 30이랑 30 가게 되고 20이 오게 되고 30이 오게 됩니다. 인덱스랑 엔드랑 스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서열중량 끝났고요. 얘도 서열중량 끝났어요. 얘 이 세 명의 위치는 완벽합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시 아까 얘 오른쪽인 이 어레이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인덱스와 i는 여기고 and는 여기에요. 근데 20보다 30보다 40이 크니까 인덱스는 가만히 있고 i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i가 끝났으니까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고 피봇이랑 인덱스랑 다시 스왑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도 끝났어요. 그럼 아마 다음은 그쵸? 큰 형님들로 가죠. 이 다섯은 이미 수업이 끝난 거인지 얘네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교육 받아서 이제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정신 차린 애들끼리 모여있고 이제 큰 형님들이 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70, 90, 100, 60, 80 큰 형님들은 다 안 됐고 이 밑으로는 다 된 상태예요. 이제 70부터 시작합니다. 70, 100 여기는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이 피봇을 잡고 얘 피봇을 잡고 얘 나보다 낫네. 인덱스는 다시 여기로 다시 색깔이 다 꼬였는데 피봇은 80이에요. 그리고 피봇보다 작으니까 넘겨요. 넘기죠? 그러면 i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덱스는 가만히 있게 돼요. 인덱스랑 같이 피봇이 80이니까 작죠? 다시 코드로 가보면은 피봇이 80이고 얘는 작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단 수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덱스랑 i랑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피봇보다 작지 않아요. 그러면 i만 증가해요. i 증가 증가 60이 80보다 작죠? 그러면은 얘랑 인덱스랑 스왑이 이루어집니다. i랑 인덱스랑 스왑이 이루어져요. 아이고 i가 가는 게 아니라 90이 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프가 끝나고 인덱스 아까 증가했죠. 여기로 인덱스 스왑이 된 이후에는 인덱스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 오면은 마지막으로 피봇이랑 인덱스가 스왑하게 됩니다. 느낌표 3개로요. 형님 죄송합니다. 느낌표 딱딱딱 3개로 스왑하게 돼요. 80이랑 100이랑 마지막으로 스왑되게 되죠. 그러면은 80은 자기 위치가 정확해져요. 80은 자기 위치가 정확하고 6, 70 다음 이제 얘의 왼쪽 애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리가 되고 소팅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건이와 함께하는 퀵소트 한번 같이 코딩해봤고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 좀 이렇게 막 건달이나 느와르 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일 뿐이고 이 재귀 함수가 설명하기 진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 재귀 함수가 되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왔다 갔다 되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제 동영상을 보시고 두세 번 보신 다음에 이거 움직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한번 코드를 천천히 분석해 보시면은 재귀 함수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신이 없었네요. 정신이 없이 달려왔는데 아무튼 건이와 함께하는 퀵소트, 베이지 퀵소트, 피봇을 맨 오른쪽으로 가정하고 소팅을 진행하는 건이와 함께했던 퀵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동영상은 아마 피봇이 맨 오른쪽이 아닌 뭐 랜덤 피봇이나 뭐 중간 미디언 피봇 이것을 잡아서 최악의 상황에서 좀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피봇을 맨 오른쪽으로 잡는 퀵소트면은 스왑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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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죠? 다 스왑 다 스왑 다 스왑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요. 이건 버블소트랑 속도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유명한 퀵소트가 버블소트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속도가. 최악의 상황이나 그 이미 소트 돼 있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돼 있을 때뭐 100, 90, 80, 70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리고 거의 소트가 돼 있을 때도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지만 퀵소트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속도가 괜찮게 나와요. 원래 퀵소트 속도가 나오고 뭐 진짜 랜덤한 이렇게 막돼 있으면은 속도도 비슷하게 나와요. 네, 여기까지 맨 오른쪽 엘리멘트를 피봇으로 잡는 퀵소트 건이와 함께 코딩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